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명품백을 받았다는 보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의 소리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을 긴급 심의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선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있으니 대통령실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무려 6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2부속실 설치 등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여론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은 표로 혹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